YTN이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731 부대 가담자들이 대거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군과 민간 의대에서도 생체 실험을 했다는 내용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N731 부대를 이끌었던 이시이 시로 군의 중장의 전후 행적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 시인은 패전과 함께 서둘러서 일본으로 탈출한 뒤 도쿄에서 신분을 감춘 채 여관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1960년 교토대에서 731부대 가담자에게 수여한 학위 논문에는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체 실험 경험을 후진들에게 전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45년 8월 10일 일왕의 항복 선언 5일 전 일본 관동군 사령관은 이시시로 731 부대장에게 긴급 탈출 명령과 함께 생체 실험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본부 작전과 주임은 신속하게 파괴하고 부대원은 한시바삐 일본으로 귀국시키고 모든 증거물은 영구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시인은 탈출 전 부대원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부대의 사실은 묘지까지 가지고 가라면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부대원 서로 간에 연락도 하지 말고 공직에 오르는 일도 없도록 금지한 이 시인은 귀국 후 스스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곳은 731 부대의 사령탑 격인 육군 군의학교 방역연구실이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평범한 공원 내 운동장일 뿐입니다. 이시 시로가 생체 실험과 세균전을 할 목적으로 군의학교 내 방역 연구실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生きた人を中国から日本に運んだと。それはドラム缶に入れて空気穴を開けて、それ日本に送ったと。 전후 행방을 감춘 이 시인은 자신이 설립했던 방역 연구실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듯합니다. 이 시인은 육군 군의학교와 방역연구실 부근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여관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토대 의학부 도서관에서 발견된 1960년 2월 콜레라균 연구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 속에 이 시인은 지도교수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전후 15년이 지나고 1959년 10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경험을 후진들에게 비밀리에 전수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最後に、あの、石井四郎に非常にお世話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書いてるわけです。で、論文のこういう研究ができたのは、あの、石井さんの。石井が 살았던 곳 인근의 도쿄 가와타초는 한국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 내 한 절에 생체 실험의 주범인 이시의 묘가 있다는 사실에 제일 한국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저희도 이곳에 오래 살았지만, 저도 오래 살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반인류 전쟁 의학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깊은 고통과 상처는 종전 69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시의 묘가 있는 한 절 입구에 이처럼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글귀가 적혀 있지만 그가 죽어서라도 생체 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반인류 전쟁 의학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참회를 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